당 독소를 줄이려면 식후에 과일을 먹어라. 뭐 할까요? 네? 안 가르쳐줘. 아니, 네. 가르쳐줘. 네. 자기 생각을 알겠어요. 저기 해야죠. 하나, 둘, 셋. 어차피 너무 좋아해. 뭐 맞췄어요? 뭐 맞췄어요? 네네. 정답은 뭐? 하시고 난 다음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당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시는 네. 방법이 되고요. 이 당이 장에 가서 발효가 됩니다. 발효 음식이 어떠세요? 냄새가 많이 나죠? 부글부글. 맞습니다. 바로 독소라든지 가스를 증가시키는 원이 될 수 있고요. 또 영양성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.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과일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. 아유, 과일. 과일. 참자, 참자. 네,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. 네, 배변을 못하면 구취가 심해진다. 하나. 제가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? 하지마, 하는 대로 해요. 바꿀 수 있나요? 아니, 걱정하지 마세요. 이미 맞췄어요. 거예요? 아니, 당연하잖아. 뭘 알고 지금 맞췄다고? 이 배 안에 지금 배변이 있으니까 이 어떤 그 냄새가 아니, 어디로 가겠어? 맞아. 그러면 배변을 못하면 입에서 떡내가 난다는 그런 얘긴데. 아니, 저기 그러면 가신 거고. 주변에 굉장히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할 때마다 떡내가 나겠어요?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배변을 못 참으면 혼자 굉장히 괴로운 거고 장이 안 좋은 거고 구취가 심해진다라는 거는 이 치아나 위가 안 좋을 때 구취가 심해지는 거예요. 분위기가 네. 이번에 제가 맞추는 분위기예요. 한번 자 들어보도록 할까요? 봅시다. 네? 정답은? 어머! 예! 아, 우리 조 박사님, 웬일이십니까? 사실 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입, 식도, 위, 소장, 대장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우리가 식도나 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뭐 변비로 인해서 변이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장에서 생긴 뭐 가스라든가 독소가 위에까지 올라와서 구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미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똥 냄새가 올라온 건 아니고 선생님 위에서 똥이라고 하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네. 음식들에 어떤 네. 냄새가 올라오거나 또는 이 소화 효소나 뭐 담즙산, 위산 이런 걸로 이제 음식물들이 소화가 안 된 냄새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우리 뽀빠는 지가 몇십 년 됐어요.